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안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냥 곶자왈 종합 안내 총거리 2.98km. 한참 헤맸네. 멋있는데? 어우, 저걸. 사냥 곶자왈. 곶자왈이란 화산이 활동할 때 분출된 암괴상 아이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을 뜻하는 제주어로서 지역에 따라 곶자왈 등으로 부른다. 곶자왈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라산과 해안을 연결시키는 생태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냥 곶자왈은 용암이 어느 곶자왈보다 크고 많은 바위들이 구릉을 이루고 있어 지형 경관적으로 특이한 곳으로서 예로부터 큰엉이라 부르는데, 엉은 바닷가나 절벽 등에 뚫린 바위, 그늘을 일켜는 제조로 대규모 숨골 지형과 함몰지의 발달이 특징적인 곳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목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숯을 굽기도 하였던 곳으로 지금도 곶자왈에는 경계를 뚫었던 돌담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곱 모자골이라는 용암이 만든 큰 괴가 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숲이 우거져 있고 마을 인근에는 조롱물과 역계목을 비롯한 크고 작은 습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생명수가 되고 있다. 여기로 나와가지고 길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고요. 여기로 가야 되네. 아씨, 편집판 잘못 보면. 탐방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돼 있네. 여러분 요즘에 고사리 철이죠? 고사리 뜯으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누님들, 뭐 동생들 고사리 뜯으러 많이 가시는데요. 우선 뭐 물론 저 고사리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해요. 왜냐면 고사리 뜯다가 거기 고사리 뜯는데 아주 산매경 정신 팔려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할머니들 간혹 가다 길을 잃고 다리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뭐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가시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고사리 많이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두분 이상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무슨 사고가 났을 때한 분은 어디 구조 요청 갈수 있잖아요.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요. 혼자 가더라도 좀 아는 길 아니면은 갔다 길을 찾아 다시 나올 수 있게 뭐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요 철에 고사리 뜯는 철에 항상 한두 분이 듣자 하니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왜냐면 길을 잃어가지고 달리 뼈가지고 뭐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최우선으로 고사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좋다. 우리 요즘 표지판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나올 때 길 치신 분들은 어디 가실 때 참 길 안 잊어먹도록 좀 조심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 잊어먹으면 대량 난감입니다. 아 좋네. 아 저번에 그 오늘은 화질이 좀 괜찮네. 아 저번에 언제야 그 화순 고자왈 생태 탐방 거기는 그때 찍을 때는 카메라를 내가 잘못 도착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화질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아 그 전 영상은 내가 카메라 잘못 건드려가지고 화질이 조금 안 좋게 찍혀가지고 화질 안 좋은 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카메라 좋은 거 써서라도 화질 좋게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점을 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장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생생 화질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좋다. 좋구나 이 노래가 저기서 나온 노래구나. 금강송 좋구나 거기서 나온 노래였어. 어디서 나온 노래인지 모르고 계속 그냥 불렀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흐려가지고 지금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요. 뭐 물론 여자 혼자서 여기 오는 거는 뭐 위험하고 음산한 게 오늘 날씨도 그렇고 조금 그러네요. 뭐 혼자 와도 상관없잖아요. 여성분들은 혼자 오기는 무섭죠. 두 분 이상 같이 오셔야지. 한 바퀴 돌게 돼 있는 건가 이게? 화질을 좀 조정 좀 해야 되겠어.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카메라 좀 좋은 거 써야지. 다들 좋아요.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 다 대부분 다 곧잡을 숲이 다 이런 분위기예요.
어우, 나 깜짝 놀랐어. 멀리서 보니까 밧줄이 있길래 난 또 뭐 누가 목매달았나 했지. 타이어가 뭐 매달았네. 아, 타이어가 매달아진 거구나. 어우, 깜짝 놀랐네. 씨, 줄이 보이길래 난 또 누가 뭘 묶어놨나 했더니 어우, 타이어를 묶어놨네. 하얀 포로 뭘 덮는 거지. 어우, 걸음이야. 어휴, 다른 나라다 와 있는 느낌 같아. 뭐 다른 육지에 있는 것도 뭐 비슷하겠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습도 있다는 거. 오늘 날씨가 조금 그래서 좀 그런데 저녁이 좀 어두워질 때 뭐 올 일은 없겠지만 이 길만 잘 따라가면 뭐 길 잊어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이 길을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길을 막 가다 보면 또 길 잊어먹으면 위험상을 닥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길 낮은 데로만 가면은 뭐 아무 일 없잖아. 산에서 오늘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하얀색 우비 입은 여성분이 이렇게 딱 앞에서 걸어왔는데요. 순간적으로 다른 데 보다가 놀랬네. 모자 쓰고 하얀 우비 입은 여성분이 휙 걸어오길래 순간적으로 여성분이 놀래야 되는데 진짜 내가 뭐 더 놀래고 있으니. 새소리도 좋고 좋다 좋아. 오늘 뱀 나올 것 같아. 이런 날씨에 뱀 나오는지.
거거든요. 아, 거미줄이. 사람이 얼마나 안 다닌다는 거야, 거미줄이 쳐 있으면. 아. 야, 곶자왈. 산양 곶자왈. 정수동 산육에 위치한. 나가는 길 잘 기억해놔야지. 길 치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누가 같이 오셔야 돼요. 길 잘 아는 사람과. 다 이런 길이에요. 음산 한 개. 아무도 없는데 아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아우 씨, 나 머리 삐죽 썼어. 어, 말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비 온다. 아이씨. 자, 잠깐만. 아까 이 길 따라 나가면 되지. 이쪽이었나? 서쪽엔?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아. 따라오는 것 같아. 어, 길 삐죽 써. 어. 아무도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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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넘어왔나? 아까 왔던 길이 어디지? 아.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입구를 나가는 입구를 못 찾는. 잠깐만, 저쪽인가? 아.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것도 혼자서 대단 난감합니다. 아, 이래서 저희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숲 혼자 헤매다가 길을 잃으면 참 이런 낭패가 없죠. 아,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구나. 아. 잠깐만,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가도 가도 그쵸? 일로 와, 응, 일로 왔지. 소리밖에 안 들려.
가는 곳이 내가 일로 쭉 일로 나가야 된다 그러네. 나 분명히 이쪽에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나 일로 나가도 나가는 길 나오는 모양이지. 이쪽 길에서 왔고 일로도 나가도 되고 일로 올라왔나. 순간 어우 글 잃어가지고 순간 얼굴이 노랗게 될 뻔했네. 어휴 간식. 영상 끝까지 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